스마트 블렌더 함께 하실 거고요. 뭐 그동안 뭐 아, 믹서기가 안 갈려 하셨던 분들은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색상은 오렌지하고 네이비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. 용량은 1000ml, 그 다음에 400ml, 300ml 총 3개 용량. 여기에 원액망이 있습니다. 과즙까지 쭉 내려보실 수 있겠고, 칼날은 10자날, 1자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고, 이게 보관 뚜껑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64,800원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, 우리가 보통 한번 넣어볼까요? 넣어가지고 쭉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이게 가벼운 가시오붓인데 안쪽에 넣어보고요. 이게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? 시작. 이쪽은 다 위쪽으로 돌리죠. 보통 우리가 뭐 물에 가벼운 것들은 위에 다 뜨니까 이게 안 갈리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막 위아래서 소용돌이치잖아요. 이게 막 움직이니까 재료의 순환력이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자체가 10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남달리 잘 갈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자, 다음 넘어갈게요.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다 또 이 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이게 어떻게 순환되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보시면 다 갈았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리다가 이 위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.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거 보시면 막 수용분리가 튀죠. 막 움직이는 거예요. 이것도 누가 지금 보시면 10도가 딱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중복적으로는 잘 갈릴 수 있고 조금만 갈게요. 앞쪽에서 한번 떨어서 보겠습니다. 보시면 보세요. 지금 어느 정도 잘 갈려있죠.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보세요. 이렇게 안 갈려요. 그러니까 자꾸만 믹서기 탓할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기울어진 10도 각을 이루고 있는 스마트 블렌더 함께 보시면 좋을 거고, 요게 피스타치오입니다. 딱딱하잖아요. 이거 지금 보시면 요거 딱딱해요. 그쵸? 껍질이 있고 안에 또 유분기가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안쪽에 넣어보고요.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믹서기의 힘입니다. 잘 갈리냐도 중요합니다. 지금 보시면 320W, 여기에 24,500 RPM. 그리고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막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터지고요. 그래서 훨씬 이게 칼날이 분당 24,500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알고 계셨던 여러 블렌더들 뭐 비싼 거 많잖아요. 그거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칼날이 24,500건이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거 어떤 것은 쉽게 갈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뭐 최일부를 갈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갈린 것 같아요. 앞쪽에다 한번 덜어서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잘 갈렸는지 앞쪽에 떨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딱 보시면 잘 갈렸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런 호두 같은 것들도 얼마나 딱딱해요. 그죠? 이런 것도 잘 쉽게 한번 갈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또 아무래도 김장철입니다. 김장철이면 여러 가지 김장 해야 되는데 이런 양파 안쪽에 다 집어넣어 보고요. 여기다 고추도 안쪽에 넣어보고 밥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쫙 부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멸치액젓도 한번 쭉 넣어볼게요. 예전처럼 뭐 200포기, 300포기 그렇게 양념, 겉절이 양념 만드시는 데는 있어요. 그렇지 않나요?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 겉절이 딱 해보실 수 있는데, 그래서 여러 가지 양념들을 한 번에 딱 갈아보실 수 있는 대용량의 1000ml의 컵도 드립니다. 그래서 훨씬 뭐라 그럴까, 이게 보통 질긴 것들이 들어가잖아요. 양파, 뭐 고추, 마늘 뭐 이런 것들, 여기서 밥까지 찹쌀풀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뻘쭘해지거든요. 지금 보시면 이게요 진짜 잘 갈려요. 안쪽에서 그리고 약간 이제 휘어 있잖아요. 이게 안쪽에서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나 잘 양념이 갈리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싹 갈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잘 갈렸는지 앞뒤에다 덜어서. 이게 뭐 남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양파라든지 마늘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그러면 구매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안 갈린 거 없죠. 안쪽에 잘 갈려져 있죠. 그래서 배추만 숨만 좀 죽이신 다음에 싹 갈아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1000ml 용량뿐만 아니라 400ml 용기를 또 드립니다. 이거 뭐냐면 원두예요. 원두 같은 경우에 집에서 요즘에 이제 내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두를 한번 갈아볼 텐데, 중요한 건 원두는 로스팅이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껍질이 많이 날리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분쇄 칼날로 또 끓여주기 때문에 훨씬 잘 갈아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얼마 시간이 안 됐는데도 싹 갈리죠. 그 다음에 이 안쪽을 한번 보시면 이게요 일반적으로 갈리는 것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분쇄라 그러면 막 위쪽에서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안쪽에서도 약간의 재료의 순환력이 좋아서 잘 갈려 나오는 게 눈으로 보실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싹 갈아서 보여드리고, 요걸로 커피 한번 내리고, 보시면 저희 보관 뚜껑 드려요. 그래서 보관 뚜껑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더 빠르시겠죠? 그 다음에 300ml 용기가 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
그 다지기 같은 거 해보시면 좋아요.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기라든지 예전처럼 뭐 고기 다져주는 그런 정육점이 별로 없어서 지금 보시면 요거를 탁탁탁 해서 순간으로 잠깐 쳐주시면 다지기라든지 아니면 뭐 양파, 마늘 요런 거 다지실 때 그때그때 써보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뭐 다지자고 해서 이렇게 소량을 다지려고 하는데 뭐 3000ml, 4000ml 대용량을 꺼낼 일은 없잖아요. 그래서 요런 300ml 작은 용기에다가 뭐 분쇄도 괜찮고요. 아니면 이렇게 싹 다져서 내시면 훨씬 요리하시는데 시간이 짧아지실 겁니다. 요리 밑재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실질적으로 분류해서 오래 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싹 갈려나온 거 한번 보세요. 이게 쭉쭉쭉쭉 보시면 싹 잘 다져졌죠. 그래서 아이들 이유식 만드실 때 너무나 괜찮을 거고 저희가 또 원액망을 드립니다. 그 보시면 요 미세한 망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불편한 거 뭐 식이섬유나 섬유질 이런 것들은 싹 정리가 됩니다. 포도 같은 거 해보시면 씨가 싹 정리가 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이 안쪽에다 넣어주시고 쭉 그래서 쭉 보시면 쭉 원액이 올라오는 거 보시면 중간중간 크립으로 눌러주시면 훨씬 잘 자라보시고요. 됐습니다. 이 정도만 해서 앞쪽에 한번 따라 볼게요. 여러 가지 제철 과일들 많이 있잖아요. 그 제철 과일들 이렇게 싹 쭉 덜어내시면 맛있게 한 잔 드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색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이비하고 블랙 두 가지 색상만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. 용기 1000ml, 400, 300, 칼날 2종에 원액망에 다 챙겨 드릴 거예요. 보관 뚜껑까지 64,800. 크림옵TV 화이팅!